두통, 전신피로, 심지어 백내장이라든가 각결막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구건조증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면은 무시무시하겠더라고요. 맞아요. 진짜 수술 때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. 근데 그 전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. 먼저 알아서 예방을 하시고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. 워낙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뭐 은행도 다 그걸로 처리한대요. 안볼수 없고요. TV 안볼수 없잖아요. 그러면 내 증상은 어떤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눈 쉽게 피로해지세요. 눈물이 줄줄 흐르고 뻑뻑하고 답답하고 자주 충혈되고 자주 감기고 그리고 실 같은 분비물이 막 나오고요. 눈꺼풀이 무겁고 그리고 아예 운전하실 때 눈부심이 강하고 이물감이나 침침한 게 있다면 나도 혹시 안구건조증이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. 저기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?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미 한반 정도가 제 얘기더라고요. 그래서, 나도 안구건조증이긴 한데, 근데 사실 사는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우리 고객님이 혹시라도 나는 안구건조증인지 몰랐는데, 근데 왜나 여기에 해당돼요?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리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구 모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. 보통 우리가 안과 같은 데 가면 이런 모형을 보시게 되죠. 안구 안쪽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가 자리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.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눈꺼풀이 있는데, 눈꺼풀 안쪽으로 눈물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눈물샘에서 눈물이 쫙 나와줘서 요즘같이 날씨 추우면 찬바람 막불때 눈물이 살짝 덮어줘서 눈을 촉촉하게 해줘야 되고요. 안에서 난방기구 틀 때도 얘는 좀 촉촉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눈물샘에서 문제가 생겨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, 그리고 혹은 눈물이 잘 나오는데도 나는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마이봄샘을 주목하세요. 요거는 일명 촉촉하게 해준다는 그 기름샘이잖아요.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들어봤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. 마이봄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눈물샘에서 나왔던 눈물을 한번더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 나와도 문제고, 그리고 눈물은 잘 나왔는데 얘가 기름칠을 제대로 못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코팅된 상태로 버티지를 못해도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. 맞아요. 눈물샘이든 마이봄샘이든 어디든 좋습니다.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겼든 간에 일단은 내가 조금이라도 안구건조증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면서 도대체 이 기계를 어떻게 쓰면 왜 얘는 치료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요. 지금부터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아예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고 심지어 딱 보셨을 때도 아마 딱 보시면 이미 좀, 이거 좀 다르구나 싶은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사용설명서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내 머리 크기에 맞게 장착하시고요. 버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15분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치료 의료 기기인데요. 제품 보여드렸죠.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이런 비슷한 거 많이 봤는데요. 비슷한 마사지 기기가 아닙니다. 판넬을 제가 보여드리면 15분입니다. 치료하시는 딱 15분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까 말씀 잘해주셨죠. 막혔던 눈물샘, 마이봄샘, 기름샘 그거를 에어 마사지로 한번 뻥 하고 뚫어줍니다. 그리고 뚫어준 혀를 온열찜질 주변 근육을 통해 순환을 도와주고요. 순환을 한번 도와준 다음에 그게 자윤활력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근육까지 한번더 진동기능까지 15분의 미라클 코스로 도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.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다. 얘는 일반 눈 마사지기가 아니라 안전성, 유효성이 입증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예요. 그러면 얘 진짜 딱 15분만 투자하면요. 치료가 되나요? 그럼요.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눈시림, 이물감, 눈의 피로, 뻑뻑함, 출혈 이 모든 것들, 불편하게 모든 것들이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됩니다.